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진짜 엔딩은 앨리스가 꿈에서 깨는 게 아니었다. 앨리스의 언니가 다시 잠이 드는 거였다. 반쯤 눈을 감고 자신이 이상한 나라에 와있다고 반쯤 믿었다. 우리도 눈을 감은 채 이상한 나라에 와있다고 반쯤 믿었다. 다시 눈을 뜨면 모든 게 현실로 바뀌리라는 걸 알면서도. 플립들은 단지 바람 때문에 바스락거리는 것이고 연못이 일렁이는 건 갈대가 흔들리는 까닭이고 달그락거리는 차찬 소리는 양의 목에 매달린 방울이 딸랑이는 소리로 바뀔 테고 여왕의 고함 소리는 양치기 소년의 목소리로 바뀔 터였다. 하지만 우리는 눈을 반쯤 감는다. 다시 눈을 뜨면 모든 게 현실로 바뀌리라는 걸 알면서도. 햇살 가득 안고 달려가 네 모든 꿈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저에게 현금 따발이 쏟아져 나왔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틀림없어. 당신이 이광석이야. 지금 저 엄청난 돈 따발의 주인. 이것들 와 나를 배신해. 이런다고 내가 대출해줄 것 같아요? 잠깐! 야!